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나가고픈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인 현대 HCN에서 하반기 신입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회계, 세무, 경영지원, 실적관리, 취재기자 등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7월 8일 자정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문고에서는 반디앤루이스 경영지원본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는 대학 졸업자, 경력사원의 경우는 유관 업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원서 접수는 7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신탁사업 법무, 재무회계와 관련된 부동산 금융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개발사업,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변호사 자격증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LG화학에서는 2018년 하반기 산학협력 인턴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기초소재, 전지, 정보전자소재 사업본부 등이고요. 지원 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수료자로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인턴십 참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턴십 종료 후에는 졸업 요건 등을 갖춰서 2019년 1월에 입사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회화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6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요, GRC 전문위원이자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방송에는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요. 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 이 해외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면 네.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국내는 이제 취업 뭐 절벽이라는 말 있듯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 해외 쪽은 또 기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매체를 네. 통해 듣고 또 학생들이 요새는 또 뭐 글로벌 마인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취업한다든가 직업을 얻고 일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매주 각각 나라들의 취업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나라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 요즘 뭐 러시아 그 월드컵 한창인데요. 그렇죠. 한국이 기적을 일으켰죠. 예. 예. 그런 기적을 일으켜게 해주는 네. 뭐 그 우리나라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준 그런 나라를 한번 소개드릴까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다면 뭐 기적이라고 하셨으니까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말씀하신 게 아닌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럼 독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독일이 그 이제 뭐 많이는 알려져 있지만 또 자세하게는 또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EU 쪽에서는 뭐 가장 큰 나라고 그다음에 인구면이나 경제 규모면으로 상당히 큰 나라고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독일은 이제 수출이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네.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이제 상당히 큰 수출국인데요. 그 혹시 그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예. 기업이
뭐 생각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뭐 가전제품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상당히 좀 유명하죠. 예. 영차로서. 근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또 소비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삼색무늬 스포츠 브랜드나 예. 뭐 파란색 그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뭐 하얀색 크림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뭐 소비재도 상당히 좀 우리 그 소비 문화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좀 있지만 예. 그 강소기업 뭐 일명 또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한 1,300여 개 됩니다. 오, 네. 그 2위인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60개 정도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소기업 육성 체계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독일 기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화제잖아요. 예,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독일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독일의 산업 트렌드도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2016년도에 이제 다바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12년 정도에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컨셉이라는 게 뭐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네. 그 이제 제조업이 그 독일의 어떤 강점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노동력 비용이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라든가 뭐 스마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 기존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컨셉을 접목을 해서 지능형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산업이나 제조업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독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2,500유로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다고 기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실 뭐 로봇이나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취업의 기회가 좁아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은데 독일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일단은 뭐 단순직 뭐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를 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네. 150만 개 정도 자리가 이제 소멸이 되고 그거와 이제 상반되게 IT 분야라든가 뭐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15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또 IT 쪽에 또 강국이고 학생들이 IT 쪽에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사실 실업률도 높아지고 유럽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해외 이민자라든지 이런 노동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일 쪽은 요새 이제 난민 문제로 또 방송이나 뭐 매체 쪽에서 우리나라도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그 세계 2위의 이민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되는데요. 네. 거의 11% 정도가 그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이민 역사라는 게 이제 1950년도에 라인강의 기적 이루기 위해서 네.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뭐 노동력들이 많이 이제 손실이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터키라든가 이런 외국 그 인력들을 많이 이제 받아서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질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어떤 일자리는 이제 한 30만 개 정도 필요한데 예. 그 기업들의 한 80% 이상이 뭐 외국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네. 상당히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매년 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뭐 필요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독일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 직종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독일은 이제 복지가 상당히 잘 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가 잘 된 그거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생산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은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실버 케어라든가 이런 복지를 위한 어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공계 쪽, IT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 케어라든가 뭐 복지를 위해서는 뭐 간호 보조원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태인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크게 생각했을 때 이공계열 엔지니어 분야 그리고 예. 간호 보조원도 네 유망한 직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보통 해외 취업을 할 때 그 해당 취업 비자가 상당히 좀 깐깐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비자를 크게 나눠 보면은 이제 블루 카드와 노동 비자로 지금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독일 정부에서는 이제 외국인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EU 블루 카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 카드를 통해서 고급 인력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럴 이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카드 중에 이제 유럽에서는 상당히 블루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중에 독일에서 뭐 80% 이상이 되는 쪽에서 독일에서 발급될 정도로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어떤 고급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드는 그 개념은 이제 그 체류 허가를 좀 간편하게 해서 영주권을 좀 빨리 획득을 해서 네. 고급 인력들이 자국에 남아서 빨리 이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블루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조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블루카드의 어떤 그 요건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독일 기업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춘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예. 뭐 그런 규정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자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기준을 좀 낮춰서 뭐 한 4만 유로 정도도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 기업에 취업을 하고 초청을 받아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블루카드인데 네. 자, 그렇다면 노동비자는 차이가 좀 있겠죠? 예, 노동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비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직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것, 일반적인 어떤 비자고, 그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필요 서류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고용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력서, 대학 졸업 증명서, 뭐 특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업체와 뭐 협의된 어떤 정확한 업무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내의 어떤 직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서류로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블루카드나 노동 비자나 일단 독일 기업에 취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 같은데요. 독일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예. 대한 정보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예, 또 예.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독일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분야래 분야면은 뭐 네. 현지 기업이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죠. 또 교포 기업도 있겠고요. 또 독일에 진출한 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독일에 취업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의 한국 기업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구직 채널 같은 거를 좀 살펴보면은 독일 노동청의 홈페이지가 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노동과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만 상당히 실제적이고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설의 스템스톤이라든가 몬스터라든가 이런 인터넷 채용 사이트가 뭐 수시로 예. 뭐 공지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제 그런 사이트를 좀 모니터링 해보면은 좋은 어떤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독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됩니까? 현지 이제 진출 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라는 게 뭐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공고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력서를 접수를 한다면 네. 일단 체크할 부분이 노동비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상 면접이라든가 유선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인사팀에서 이제 전달이 되면은 고용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비자를 신청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청에서 그 발급을 받으면은. 근무를 시작하는 어떤 예.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진출한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리나라의 채용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이곳에 현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게 유리할까요? 뭐 언어는 물론일 테고요. 예,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지금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독일어가 가장 네. 이제 좋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업무를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IT 쪽에 업무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영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독일어를 조금 습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어를 구사할 경우에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독일에서는 이제 어학을 관리하는 쪽이 이제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예. 뭐 이제 문화 기관이죠. 뭐 독일어를 인증해 주고 시험을 또 실행을 하는 어떤 한국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남산 위에 올라가면 괴테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ABC 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죠.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엔지니어나 뭐 만약 간호보조원 정도 되면은 뭐 미들 정도, 중급, 중급 네. 정도면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학 능력이야 뭐 저희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독일에서 취업에 성공하려면 서류나 뭐 면접 심사 시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좀 뭐 일부 대동소이 하겠지만 네. 그 이제 검증된 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은 뭐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면은 뭐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독일 회사의 인턴 파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을 보고 독일의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뭐 급여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네. 신입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한급 그 한 6,500만 원 정도. 오, 네. 뭐 경상계 쪽은 한 5,500 정도. 인문계 정도는 한 4,000 초반 정도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하나로는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중반 이상 정도가 네.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게 또 독일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 해외 취업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현지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독일하면 좀 개인주의도 강하고 좀 보수적인 네, 문화를 맞습니다.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이런 문화가 좀 기업의 근무 문화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독일이 되게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그런 민족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봐도 너무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차분한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근무 분위기도 보수적이지만 뭐 상당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 기업이라는 게 이제 한번 거래선이 확보가 되고 뭐 거래가 된다면은 바꾸지 않는 정도로 예.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업무 같은 건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잡혀져 있다면은 그거를 꼭 지켜 나갈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뭐 어떤 일을 뭐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숙하게 근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몰 토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요. 네. 뭐 바로 본론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뭐 그런 쪽에 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달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주당 40시간이 채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하거든요. 상당히 예. 짧은 편이네요. 예, 상당히... 그만큼 좀 근무 강도가 높거나 예. 집중도가 좀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좀 많지만 뭐 중간에 사적인 어떤 업무 보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데요. 네. 그쪽에서는 아마 근무 시간이 워낙 짧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를 스스로도 뭐 좀 자제하고 그런 문화가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균 한 47시간 정도 되는데요. 야근 같은 거를 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야근을 한다 해도 정부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3교대 근무하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야근을 할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더 지불이 되고요. 야근 수당으로. 그리고 주말에 근무해도 더 보조금이 더 지급이 되고 또 주말에 또 야간에 근무하면은 평소에 근무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의 임금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근을 해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야근을 또 선호하는 또 외국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근무 시간 내에는 정말 철저히 근무에만 집중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근무를 할 때 상당히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근무가 딱 끝나면 야근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 퇴근해서 뭐 저녁에 있는 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네. 주말에도 상당히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런 그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착이 시켜 나갔기 때문에 문화로 벌써 자리를 잡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독일 취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 절벽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근데 한국에서만 취업을 하지 말고 그 외국에 상당히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취업을 한다면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를 또 한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기회가 또 독일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부라든가 뭐 덴마크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거쳐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또 더 좋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취업자들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의 김영환 교수님 모시고요. 해외 취업 그중에서도 독일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